들어보 계시는 거죠? 네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안녕. 저는 지금 호밀 카멜레 매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롯데백화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켰습니다. 제가 오늘 다양한 신발들과 또 가방들을 여러분들과 보여드리면서 함께 어떤 신발과 가방이 저에게 어울리는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골라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의 랜션, 이런 랜선 쇼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쁜 거 소개 많이 해주세요 라는데 제가 예쁜 거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골라봐요. 자, 우선 저고요. 오늘 보여드릴 예쁜 가방과 신발들이 있습니다. 화질이 안 좋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떡하지?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우리 첫 번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너무 예쁜 신발과 가방들이 많은데 우선 우리 이 가방들 먼저 볼까요? 오, 이렇게 세 가지의 컬러가 있는 로제 탑핸들 미니 크로스백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들어도 되고 또 크로스로도 멜 수 있나 봐요. 뭔가 사이즈가 적당한, 오늘 입은 옷에도 너무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떤 색상이 더 가장 좋으신가요? 저는 이미 마음에 픽해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통할지. 블랙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맞아요, 블랙 언제 어디서나 매도 예쁘죠. 화질이 깨져나오시나? 왜요? 근데 하하 흰색 예쁘다 하신 베이지 뭐라? 감정. 아, 이거는 베이지예요. 노랑이 아니에요. 노랑으로 보실 수도 있겠다. 맞아요. 사실 저의 픽은 이거입니다. 왜냐면 다른 색도 너무 좋은데 뭔가 어떤 곳이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베이직을 픽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봄이잖아요. 아, 이제 봄이죠. 3월이니까. 그래서 저는 베이지를 선택했습니다. 봄과 보라색 찰떡. 맞아요. 보라색도 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또 제가 보라색 좋아하잖아요. 우리 은하수도도 보라색 좋아하는데. 보라색? 뭔가 다 잘 어울리네요. 보라색도 예쁘고 베이지색도 예쁘고.
누나 오늘 룩이랑 베이지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방을 골랐으니까 이 가방과 이 룩에 어울리는 신발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괜찮죠? 괜찮죠? 신발과 두 색상인 것 같은데 제가 두 색상 모두 보여드릴게요. 짜잔. 깔맞춤해요? 그럴까요? 우리 그럼 오늘 깔맞춤 해볼까요? 제가 오늘 입은 룩이랑 이 베이지 신발이랑 구두 함께 깔맞춤 해보겠습니다. 한번 신어볼게요. 제가 오늘 신고 있는 신발도 예쁜데 안 보이네. 짜잔. 핫 이렇게. 이것도 너무 예쁜데 오늘 제가 한번 양쪽 모두 신어보겠습니다. 얍. 얍. 뭔가 착 감기는 느낌이다. 신발이 엄청 편해요. 구두라고 해서 뭔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엄청 편안하고 꼭 뭔가 편안한 곳에 갈 때 신어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데일리로 자주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신은 신발과 이런 거야? 그치? 짠. 괜찮죠? 로제백과 어울리나요? 어울리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블랙도 예쁘고 베이지도 예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신발, 구두와 가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중에서 신발, 가방 이렇게 한 가지를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개 아이템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찰떡이에요?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제가 신발 신어서 빛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어도 똑같이 빛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번입니다. 로제백과 루나 펌프스 신발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깔맞춤 패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방을 보기 좋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아유, 좀 모양이 좀 그렇죠? 죄송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라 살짝 긴장을 했나 봐요, 제가. 네, 꼭 기억해 주세요. 1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 얼음 저장하시고 2번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2번은 아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백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중학교 입학했구나. 축하해요. 복주머니 같아요. 화분 같아요. 도시락 가방?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이쁘죠? 저는 이렇게 버킷백
발음이 버킷백. 포멜은 신발도 이쁘지만 가방도 애착 가방이에요. 맞아요. 실용성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 크기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렇게 가볍게 어딘가에 들고 가고 싶을 때 매면 좋을 것 같고 이 가방은 조금 더 많은 짐을 들어야 할 때 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렇게 옆으로 매도 되고 또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 있대요.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대요. 한번 봐볼까요, 제가?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안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오, 좋아요. 여러분들은 가방 고르실 때 뭔가 미니백을 선호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큰,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가방을 선호하세요? 너무 궁금해요. 되게 유니크하게 예쁘네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아, 작은 것이 예쁘다. 오. 공부해야 되는데 저 보러 왔어요? 저 보고 공부하면 더 공부 잘 될걸요? 대학생들 비대면 풀리면 들고 다니면 맞아요. 저도 한번 들고 다녀보려고 학교 다닐 때. 빨리. 맞네요. 아, 그러게요. 미니백 이렇게 드니까 너무 예쁘다. 저도 골라볼게요. 저도 미니백을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 큰 거를 원해요. 왜냐면 항상 짐이 좀 많은 타입이어가지고. 오, 다 미니를 좋아하시네요. 그럼 나도 미니가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좋아요. 근데 뭔가 무게가 막 무겁다 이런 느낌이 아예 없어서 이렇게 둘 중에 날마다 다르게 이렇게 느낌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워요? 아니요, 완전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큰 거 손목 나가요? 아, 가벼워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둘 다 좋은 걸 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신발도 골라볼게요. 우리 뭔가 이게 좋겠죠? 이 구두도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에나멜 소재고 앞에 체인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딱 있다 보니까 뭔가 세련되고 너무 뭔가 눈에 이렇게 딱 띄는 느낌의 구두입니다. 네, 지금 라이브예요. 생방송. 요즘 이게 최고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어? 흰색 신발 저 뒤에 포스터 있는 신발이다? 어디요? 아닌데요? 여기 빵꾸 뚫려 있는데, 이건? 아, 빵꾸가 아닌데? 아무튼 제가 당황하면 얼굴 좀 빨개지는데 얼굴 빨개진 것 같아. 자, 그러면 신발 신어보겠습니다. 이 신발의 장점은 이렇게 뒤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발이 뭔가 중요한 자리나 꾸며야 하는 자리에 갔을 때도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일상에서 급하게 나가야 되거나 또 아, 나 오늘 뭔가 예쁘게 입어야 되는데 아, 그렇다고 너무 많이 꾸민 티 내면은 살짝 안 될 것 같고 싶을 때 신으면 예쁜 신발. 뭔지 알죠? 아유. 그럼 이것도 신어볼게요. 이 신발은
고개도 안 숙이고 그냥 이렇게 신을 수 있어요. 저 신었어요. 모르시죠? 저 신발 신었어요. 이렇게 편해요. 제가 처음 이 신발을 봤을 때 근데 뒤에 이렇게 뚫려 있으면 뭔가 벗겨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에나멜 소재로 돼서 그런지 뭔가 착 감겨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불편하고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바닥이 푹신푹신하네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 굽도 적당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뚫려있다면 뭔가 얇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높지도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네, 편해요. 진짜 편해요. 예쁘죠? 뭔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로퍼 같은데 이렇게 가리면 슬리퍼 같고 이런 느낌? 저기 뒤에 하늘색 가방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늘색 가방 있는데. 아, 저거요? 보여드릴까요? 알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뻐서 눈에 띄셨구나. 알겠어요. 아, 이 가방 그 가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뭔가 그냥 앞에 가방 같은데 뒤에 또 있어요. 색 너무 이쁘죠? 오늘 입은 룩에도 어울리네. 색이 그냥 하늘색도 아니고 뭔가 파랑색도 아니고 살짝 그걸 뭐라 하지? 색다르면서 나만 특별할 것 같은 색? 에어질이 안 좋아요? 왜요? 저랑 같이 촬영했던 스태프분들도 들어오셨어요.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이거 제가 열어볼게요. 앞에는 이렇게 조금 넓어요. 넓어서 생각지 못했는데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이거 진짜 사신다고요? 감사해요. 응? 색깔 너무 예쁘죠? 맞아요.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나도 픽이야. 그럼 여기를 같이 모셔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1번 가방이랑 2번 가방. 2번 가방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화분 모양의 가방과 이 가방에 어울리는 여러분이 미니백 좋다 하셨으니까 에나멜 구두 뒤에는 슬리퍼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납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거 봐야 되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궁금하니까. 완전 깊어요. 제가 손을 넣어볼게요. 따란. 아직도 끝이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요. 대박이죠? 엄청 깊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려야 돼. 왜냐면 저도 항상 이렇게 가방 보면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그 크기를 확실히 알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이요? 이 정도 됩니다. 엄청 깊어요. 자, 다음 가방. 다음 가방은 이거예요. 아, 안 보이네. 잠깐 돌려서 보여줄게요. 짠짠. 됐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알록달록한 가방입니다. 이 가방들은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뭔가 탐났던 가방이에요. 이러면 내 원픽이 아니, 아예 그렇진 않고요.
가방을 보내드릴 거냐면 이렇게 귀여운 가방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가방 소중해. 세 가지의 색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인도 그 가방 색에 맞게 색이 이루어져 있고요. 크기는 얼굴이 가려지는 정도? 아, 얼굴보다 조금 더 큰 가방이에요. A4용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 데일리백으로 너무 좋겠다. 우리는 짐이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 개강하셨죠? 맨 앞에 있는 거 지퍼가 아니에요. 여기 똑딱이 있어서 안 빠질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백들은 뭔가 아기자기하고 뭔가 이렇게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백은 정말 데일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백을 가져왔어요. 우리 이제 학교도 가고 봄이 오니까 이렇게 조금 큰 가방에 다양한 것들을 들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재질은 트위드 소재. 봄에 딱 어울리죠? 앞에 있는 색 무슨 색이냐? 아, 이거는 블랙이에요. 블랙, 민트 느낌의 하늘, 연보라. 오, 이 포인트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좀 특별해지는 느낌? 저는 어떤 색을 원하냐면 우리 이번에는 좀 데일리로 많이 들고 좀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을 선택했으니까 포멜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나요? 그래, 맞아. 저 산 적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보라색 너무 예쁘다. 연보라? 저도 연보라. 이 가방들은 파스텔몰에서 살 수 있어요. 저도 샀어요. 저는 그냥 포멜 카멜레 쳐서 샀는데. 아니면 여기 롯데백화점 노원점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반겨드릴게요. 여기 와서 구매하세요. 보라색이 인기가 많네요. 그러면 우리 보라색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화분들을 마치 꽃 화분처럼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보라색을 택하겠습니다. 아, 보라색 진짜 이쁜 것 같아. 내볼게요. 어머니 분들한테도 좋아하실까요? 곧 생신이신데 이건 신중해야 되니까. 어머님들께는 뭔가 블랙이 좋을 것 같아요, 전.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봄이니까 보라색. 네. 저도 보라색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은 걸 택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도 이 가방과 어울리는 신발을 찾아봐야죠. 그럼 우리가 계속 구두 느낌의 선택을 했다면 이번에는 운동화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뭔가 슈트를 입어서 운동화? 싶으시겠지만 잘 어울려요. 보여드릴게요. 블랙.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반짝이 은색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질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아, 이게 블랙이 아니었어요. 멀리서 본데 블랙인 줄 알았는데 블랙이 아니라 네이비 컬러였어요. 이
운동화도 뒤에가 뚫려 있어서 또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오, 엄청 푹신푹신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하세요? 뭔가 아, 검정색 살까? 네이비 살까? 이런 느낌. 전 진짜 자주 고민하거든요. 왜냐면 검정색은 무난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누구나 다 검정색 신을 것 같아서 네이비를 고를까 싶으면 아 그냥 블랙이 난가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신발은 뭔가 검정과 네이비 사이? 이런 느낌이라 모두가 고민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하버 때 신었던 보라색 운동화 어디 있냐고요? 저기 있는데? 그걸 때 네. 그걸 가져와도 돼요. 아,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때는 이런 운동화. 이 운동화는 뒤가 뚫려 있어서 이것도 똑같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뛰다가 벗겨지면 어떡하지 싶은데 제가 신어보니까 이 깔창이라고 해야 되나? 밑 바닥이 발과 닿는 바닥이 딱 감싸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신발은 캔버스 뮬 스니커즈입니다. 아유, 부끄러워. 뒤에 뚫린 거 최고. 맞아요. 요즘 뚫린 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리고 운동화 신으면 가끔 땀 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굽이 있다는 거예요. 굽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율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뭔가 근데 이런 스니커즈는 굽이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모르게 나만의 멋진 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발 그런 느낌입니다. 무겁진 않아요? 신을 땐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신발을 들어볼게요. 다른 신발로. 이거는 노란색이에요. 완전 가벼워요.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요.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좀 가벼운 거 같은데? 귤 두 개.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신발은 이렇게 편한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신발 신어보신 분 계시나요? 뮬 스니커즈. 노란색 귀엽죠? 그쵸? 저도 노란색 좋아요. 요즘 이렇게 포인트 있는 색이 최고잖아요. 뭔지 알죠? 그 좀 패션 좀 아시는 분들이 제가 요즘 조금 이렇게 신발이랑 백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 뭔가 패션을 아시는 분들이 살짝 막 올블랙에 이런 포인트 색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노랑. 노랑색 예뻐요. 맞아. 예뻐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신가요? 오, 화보에서 신는 거 보고 보라색 구매했어요. 어떤 보라색이에요? 이거요? 진짜요? 예쁘게 되세요. 저도 학교 갈 때 이거 꼭 메고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끈도 특이한 것 같아요. 진짜?
끈을 체크가 있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끈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요. 오, 여러분들 노란색 좋아하시네. 어? 봐봐요.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끈이 늘어나요. 이렇게 끈이 늘어나면 좋은 점이 뭔가 신발 샀는데 조금 크게 느껴지거나 하면 이게 조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없어서 전 이런 게 좋더라고요. 어, 느낌 좋아요. 땅.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린 게 세 가지 백과 세 가지의 신발이었잖아요. 이게 저희 원픽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아, 다른 신발도 보여드릴게요. 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반짝이가. 오, 여러분 베이지에 노란색 찰떡이라고 해주시는구나. 네, 신발끈에도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색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가방과 신발 모두 기억하시나요? 로제타 팬들 미니 크로스백 너무 예뻐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혹시 까먹으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빠르게 설명해드릴게요. 1번 로제타 팬들 크로스백에 루나 펌프스 1번입니다. 자, 2번. 야, 내가 여기다 걸어놨구나. 이 백의 이름은 데이지백이에요. 화분 데이지백에 두 가지 백이 있고 신발은 볼륨 체인 블루퍼. 자, 마지막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렇게 트윗백과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캔버스 물 스니커즈, 뮬 스니커즈. 못 고르시겠죠? 저도 못 고를 것 같아요. 자, 우리 딴딴딴딴딴딴딴. 자, 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못하죠?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 2.5번이 뭐지? 정말 어려워. 아, 2.5가 아니라 2번, 5번을 선택하신 거구나. 2번, 3번, 1번 많고, 오, 1번이 많네요. 4번, 6번? 4번, 6번. 1, 2, 3. 맞아요, 데이지백 예뻐요. 6번 노란색. 어,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네. 맞아요. 2번 개성 있습니다. 3번이 뭔가 캐주얼하고 격식 있는 트위드가 섞여서 매력있어요. 3번. 맞아요. 잘 보셨어요. 맞습니다. 신발은 4번이랑 6번이 인기 많은 것 같고
백은 3번이랑 제 원픽은 다 원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골라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이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꼭 고르도록 할게요. 제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급 마무리하는 느낌이죠? 오늘 제가 여기 롯데백화점 노원점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백과 구두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 보신 분들 오늘 아까도 인터넷으로 살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파스텔몰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고, 뭔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니까 파스텔몰 마이페이지 가서 쿠폰 창에다가 예은 카멜레 이렇게 치시면은 30% 혜택 해주신대요. 알겠죠? 여러분 꼭 혜택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롯데백화점 노원점입니다. 여기 오셔서 저랑 만나요. 알겠죠? 많이 놀러오세요. 여기 오면 더 다양한 신발과 백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버 때 봤던 보라색 운동화 어디 있어요? 구두 어디 있어요? 하시는데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와서 보시면 더 실물이 더 예쁘고, 또 직접 신어보시면 더 느낌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꼭 파스텔몰에서 마이페이지 쿠폰 창에 예은 카멜레 입력하셔서 남자도 사도 돼요? 네, 여기 운동화 많이 있어요. 그거 검색하시면 30% 혜택 받으실 수 있대요. 알겠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뵙고 싶었는데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은하수도들 너무 반갑고요. 다양하고 예쁜 신발들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죠? 남자분들은 저쪽 가시면 좀 굽 높은 검정색 운동화에 파란 끈이 보여. 저거 예쁜 것 같아. 아까부터 계속 눈에 들어왔어. 보고 싶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금방 만나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 너무 금 마무리하는 것 같죠? 안녕!